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0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20장은 전쟁하는 절차에 대한 규례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전쟁의 승패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대적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유사한 말로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법을 수사학적 용어로는 완전 강조라고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5절하고 6절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작성한 글로 보입니다. 7절입니다.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5절에서 7절에 언급된 자들은 그들의 몸과 마음을 전쟁을 위해 온전히 쏟을 수 없는 자들이기에 이들 모두는 1년 동안 병역이 면제되었다고 합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부정적인 것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자들로 하여금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지휘관들은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그리고 십부장들을 가리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는 가나안 족속이 아닌 타 족속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를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전쟁법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가나안 족속을 제외한 다른 민족들의 성읍들에는 먼저 평화적으로 항복을 받아내라는 말입니다. 11절입니다.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진정한 평화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를 포기하고 이스라엘에 공물을 바쳐야 했다고 합니다. 12절입니다.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이 민족들은 가나안 족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가나안 족속에게는 헤렘의 원리를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여기에 언급된 족속은 기르가스 족속을 더하여 가나안의 후기 일곱 족속이라고 합니다. 18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눌러 그것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거듭 명령하신 말씀 중 하나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역사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